안녕하세요. 사라쌤 트렌드네일의 박양희 에듀케이터입니다. 오늘은 진주볼을 이용한 겨울 아트를 준비했어요. 나만의 디자인으로 더 멋스러운 진주볼 스노우 아트. 사라쌤 트렌드네일 시작할까요? 중간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다 바른 후 30초 큐어해주세요. 화이트 젤은 전체적으로 꼼꼼히 발라주세요. 다 바른 후 큐어해주세요. 화이트 젤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발라주세요. 두르게 다 바른 후 30초 큐어해주세요. 젤 팔레트 위에 FP07번 컬러 젤을 덜어주세요. GC04번 컬러 젤도 덜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블랙 컬러 젤도 덜어주세요. FP07번 컬러 젤을 스펀지로 묻혀서 휴대 가장자리 테두리 부분에 스펀지로 찍어주세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해서 찍은 후 30초 큐어해주세요. GC04번 컬러 젤도 스펀지에 묻힌 후 같은 방법으로 FP07번 컬러 젤 위에 찍어주세요. 다 찍어낸 후 30초 큐어해줍니다. 사용할 워터 데카를 가위를 이용해 잘라내주세요. 사용할 부분을 잘라낸 후 물티슈를 이용해서 워터 데카를 굴려주세요. 물티슈에 부은 워터 데카를 띄어서 티 위에 붙여주세요. 워터 데카를 잘 접착해주기 위해서 키친타올을 이용해 꾹꾹 눌러주세요. 표면에 탑젤을 발라주세요. 탑젤을 바를 땐 탑젤의 양을 넉넉히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표면에 두르게 다 바른 후 30초 큐어해주세요. 탑젤의 미경화제를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닦아내주세요. 탑젤로 마무리되어 있는 팁의 빈 공간 위에 파츠를 붙일 건데요. 이때 사용할 파츠는 진주볼 파츠를 이용해서 붙여줄 거예요. 진주볼 위에 눈꽃 모양을 그린 후에 붙여주겠습니다. 진주볼 모양은 사방이 다 원형이기 때문에 팁 스탠드에 고정을 시켜놓고 그림을 그리시면 좀 더 편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진주볼 파츠 위에 GC04번 컬러 젤을 묻혀줄 건데요. 스펀지를 이용을 해서 윗면에다만 톡톡톡 찍어주세요. 적당히 스펀지로 찍어준 후 30초 큐어해줍니다. 라이너 브러쉬에 블랙 컬러 젤을 붙여주세요. 이때 라인은 두껍게 그리는 것보다 얇게 그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량만 묻혀주시면 됩니다. 눈꽃의 중심이 되는 가운데 라인을 먼저 그려주세요. 그 다음 대각선으로 된 라인을 그려주세요. 다시 반대쪽에 대각선 모양을 그려주세요. 라인이 다 그려있으면
라인의 끝부분에 눈꽃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눈꽃 모양을 다 그린 후에 도토봉을 이용해서 안쪽 부분에 도트를 찍어줄게요. 먼저 가운데 부분에 도트를 찍은 후에 라인 위에 도트를 다 찍어주세요. 도트까지 다 마무리를 한 후 30초 큐어해줍니다. 큐어가 된 진주분 위에 탑젤을 발라주세요. 다 바른 후 30초 큐어해줍니다. 큐어된 탑젤의 미경화제를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닦아내주세요. 도트봉으로 비즈젤을 적당량 떠주세요. 파츠를 붙일 위치에 비즈젤을 올려주세요. 진주볼 파츠를 원하는 위치에 붙여주세요. 나머지 부분 파츠 붙일 공간에 비즈젤을 올려주세요. 미리 준비했던 파츠를 비즈젤을 올려둔 위치에 올려주세요. 가운데 부분에 글리터 스톤을 올려주세요. 위치를 다 잡은 후 30초 큐어해줍니다. 큐어된 비즈젤 위에 탑젤을 한번 발라주세요. 탑젤을 바른 후 30초 큐어해줍니다. 탑젤의 미경화제를 젤 클렌저를 이용해서 닦아내주세요. 완성되었습니다. 아트는 팁에 직접 보는 것보다 손톱에 직접 하게 되면 아트의 진가가 더욱 발휘된답니다. 트렌드 네일 영상을 보고 따라한 완성된 인증샷을 설아쌤 네일아트 연구소 사이트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마지막으로 트렌드 네일이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계획입니다. 그동안 설아쌤 트렌드 네일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에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